우선 팩트체크 좀 할게요. 아까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딸 일기장 압수한 적 없다고 그랬죠?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페북에 포스팅을 했네요.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 제가 그거 자, 보고 그런 그 사실만 말씀하시게요. 아니, 그거 알죠? 보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게 그 다음에 수첩을 말하는 겁니다. 일정표. 아니 일정표는 뭐가 압수를 해야 됐든 돼요. 그의 기록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때의 기록. 아니, 일기장과 아니 그렇게 일정표는 자꾸 말 다르죠. 이상한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아까 일기장은 자기 일기 법무장관으로 일을 쓰는 하게 것이고, 돼도 일정표는 무슨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리 적어놓는 것이, 저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게 그거예요. 자,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제가 그 검찰 집단행동 혹시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앞으로 적어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도 그런 유형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처벌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제재 안 하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법적 이슈에 아니, 대해서 그렇게 돌리지 설명을, 마세요. 똑같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아니죠. 검찰 그렇게 직원들도. 일률적으로 단정져서 말씀드릴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 아니라는 왜 그렇게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게 하는 거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공무원과 저 공무원이 달라요? 법 적용이? 아니, 검찰 공무원은 다르냐고요. 제 말씀은 예. 어떤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하냐의 문제가 아니 아니라 이게 이 정치적 법이 문제가 되고 법에 어떤 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자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다른 공무원도 집단 행동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다른 공무원도 입법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지적하는 입장을 내는 것은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못됐다고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물었어요. 예. 안 아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입장을 법에 대해서, 법의 자. 당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요 그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 아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정도로 알고 예. 있습니다. 아니 서면 답변에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법무장관 하실 분이? 제가 한 사건이 아니니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걸 말씀드린 거죠. 아니 이런 중요한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자, 어쨌든 그 유성 씨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가 공직기관 비서관에 임명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보도를 봤습니다. 시민사회 반발이 되게 큰데요. 계속 직업윤리, 양심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직업윤리나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임명 취소 건의할 생각 없어요? 그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은 국무 전체에 관해서 무슨 얘기든 할수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법무부 장관은 법무 행정에 관한 일만 하나요?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왜 국무회의를 하는데요? 국정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논하고 의결하고 한단 말이에요. 할 생각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취임한 뒤에 살펴보겠다고요? 예. 후보자님, 요즘 따님 문제 때문에 아까 그 좌표도 찍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안타까워하셨죠. 되게 고통스럽고 따님에 대한 저도 그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아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가 더 심했던 걸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조금 그렇게 따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특히 뭐 시비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 미국 연수 가셨잖아요, 2004년에. 그때 큰 따님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연수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셨습니까? 그 연수 신청을 하는 건그 이전에 그 1년 훨씬 전에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임신 사실을 상태로.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한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국제학교에 편입했죠? 그렇습니다. 예, 따님이 그 C로 시작하는 그 편입 과정이 미국 국적 얻는데 도움이 된 거네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게 요건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잘 지금 모릅니다. 따님이 다니고 있는 그 C로 시작하는 이 학교에 1년 학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
평균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신다고요? 따님 학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신다고요? 제가 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잘 관여하지는 않아서요. 근데 말씀드린 학부모 것처럼 혹시 참석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아까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학 진학할 때 그러면 앞으로도 이 자료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봉사, 경우에도 외국 대학을 하든 미국 대학을 하든 제가 제 딸이 뭐 봉사하는 이런 거야 어차피 경력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에이 그러면 또 같은 말이구만요. 왜 그러세요? 아니죠. 지금